최파타 쇼케이스. 이미 밀리언셀러 달성, 빌보드까지 접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한 월드클래스 아이돌이 돌아왔습니다. 완전체 파워 뽐내며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NCT의 일곱 멤버 유타, 쟈니, 텐, 정우, 핸드리, 재민, 지성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이렇게 손 뻗으면 다 잡혀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우리 스튜디오는 아, 완전히 이제 안전하게 네, 이제 그 이 칸막이를 보호막을 해서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와, 이런 얘기는 좀 식상한가? 다들 더 멋있어지시고 아, 더 사랑스러워지시고. 근데 반대로 네.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와 완전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 뭔가 멋을 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자연스러운 멋있음이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아 입다 좋아. 좋아요. 자 그러면 잔이부터 할까요? 지성이부터 네. 할까요? 자 잔이 형 한 삼.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잔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쟈니. 자 우리 텐.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라디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우. 네 안녕하세요, 정우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최파타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정말 오늘 한바탕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그거 좋다. 네. 진짜 한바탕 놀다 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재민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재민이 저 말투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워킷 짧은 네. 머리로 돌아온 유타입니다. 잘 부탁해요. 유타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핸드리. 안녕하세요, 핸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핸드리는 그 헤어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딱 자리 잡은 거죠? 처음엔 이렇게 안 됐죠? 네, 이거 살짝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맞아. 오, 저 컬러 너무 예쁘다. 네 번쯤 했어요. 아, 그렇구나. 쟈니 부러워요? 눈을 가득 뜨고 저 컬러 색깔을 즐기는 것 같은데. 아, 웃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상이. 네. 네. 안녕하세요, NCT 전체에서 막내 지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너무 막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저는 막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내 같지 않아요? 네. 그 겉모습은 막내 같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근데 마음씀이는 또 노숙한가 봐요? 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재민이하고 지성이는 네. NCT 드림으로 나와서 오래 만났었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더 반갑지 않아요? 아니, 네. 이게 뭔가 네. 원래는 되게 어색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여기는 이제 약간 친구 집 놀러오는 그러니까. 것 같이 어색한 것 같아요. 오 진짜 역시 우리 지성이는 네. 자 우리 재민이도 한마디 해봐요. 네. 저는 그때 와이딘 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편한 라디오는 이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되게 느낌이 되게 편하네요. 이쪽이. 아이고 네네. 우리 또 재민이가 저렇게 느리게 말하니까 저게 편할 때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리고 또 우리 유타는 작년에 만났었고 네네네. 예 쟈니는 또 SBS 라디오 NCT 99 DJ였잖아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네. 이 부스에 온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기분이? 좀 새롭고 뒤에 있는 저희 양이 아직 있는 게 저는 예. 너무 네. 아 저 쟈니 거예요? 저랑 재현이랑 같이 선물 받은 건데 아, 그럼 오늘 가져가요. 아 근데 괜찮아요? 가끔씩 보는 라디오를 보면 그 양들이 있는 게 뭔가 아 우리 흔적이 좀 남아 있다. 아 앞으로 저 양 더 사랑해야 되겠다. 127이 처음으로 99 나왔을 때 예. 여기였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래. 자 처음 보는 다른 멤버들도 너무 반가운데 왜 이제야 최파타에 나오신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그러게요. 워킷을
충분히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면 되나 해가지고 아 최파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 워킷 얘기 나왔으니까 네 오늘 최파타가 컴백 후 첫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일 먼저 최파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가 그리고 감사하죠. 당연히 오셔야 해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편하니까 그렇죠 재민이? 네, 편하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그중 오늘 나온 멤버들이 신곡 워킷을 부른 멤버들인데 자 유은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막내 지성이? 네. 아 유은진 씨가 NCT의 다른 유닛들보다 오늘 나온 워킷 조합이 이것만큼은 최고다 하는 게 있나요? 아,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비주얼? 아, 아 근데 비주얼은 다 조금 뛰어난 편이라 아마 우리 팀은 좀 팀워크? 팀워크랑 아니면 입담? 아 나쁘지 않죠. 아 재력? 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해주세요. 배려? 매너? 뭘로? 근데 딱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팀들은 되게 멋있거나 뭔가 되게 뭐 발라드적인 거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신난 EDM 노래라서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신나게 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에너지! 네. 자방면으로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난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우는 슬쩍슬쩍 말하는 게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예. 어, 아, 너무 진지한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너무 예. 네, 대선배시니까 예. 아무래도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예. 너무 떨립니다. 네. 정우가 저기서 계속 아 되게 영광해 하니까 제가 아, 누나 앞에서 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군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요즘 NCT의 인기가 그야말로 글로벌한데 좀 느껴집니까? 실감을 해요? 아무래도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것 같고 뭔가 그 뮤직비디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준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선보였던 정규 2집의 파트 1 앨범이 판매량 143만 장을 돌파 밀리언셀러에 등극. 와우. 자 그리고 또 지난 타이틀곡 뮤비 조회수가 정말 1억 뷰를 돌파. 와 그리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 4주 연속 차트인한 건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앨범 차트의 1위까지 휩쓰는 중. 보통 빵빠를 세 번 연속이 없어요. 아 없어요? 없죠. 보통 골든벨도 한 번이지. 아 그렇네요. 근데 빵빠를 세 번이면 야 NCT가 정말 글로벌한 인기의 대세라는 걸.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기가 있고 이제 사랑받고 막 이러면 진짜 저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렇게 뭐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더 좀 완벽하게 네, 더 좀 맞습니다. 모범이 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대감이 높을수록 우리도 아, 그 기대를 더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네는 DJ를 해서 그런지 잘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런가요? DJ 출신이라 우리 팀은 자네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자네 형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핸들이도 말 좀 해요. 네. 네 오늘 예. 처음이라서 네 오늘 솔직히 목표 좀 있어요. 어떤 목표? 네 최대한 한국어는 70% 이상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우리가 천천히 잘 얘기할게요. 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 이 기세를 이어서 어제 저녁 6시에 나온 새 앨범이 바로 정규 2집 레조넌스 파트 2. 레조넌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레조넌스?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예. 뭔가 소리가 더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넓혀가는 그런 공명. 의미가 네, 공명. 공명. 한국말로 공명이네요. 공명, 네. 울림. 네. 그래서 레조넌스 파트 2. 자 그리고 새 앨범에서 오늘 온 일곱 멤버가 참여한 곡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Everybody say Work It! 자 어떤 곡인지 누가 소개해 줄래요? 네. 어떤 곡이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EDM 네, 곡이고요. 되게 힙합스러운 것도 있고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사실은 되게 와 이거는 파티나
어, 어떤 장소에 들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네. 어, 이렇게 읽으면서 안무를 해보니까 더욱더 신나는 아. 곡인 것 같아요. 네. 신나는 곡. 신나는 곡. 에너지가 느껴지는 네. 곡. 네. 네. 자 그러면 자 DJ니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다음 곡은 NCT U의 Work It. Work It. Work It. Work It. 에스티유의 Work It. 아 노래가 와우. 에너지도 그렇지만 되게 멋있네. 아, 예, 예, 이렇게 딱 어, 어 이렇게 좀 어, 느낌이 네 뭔가 멋있게 걸어가는 예, 느낌. 예예예. 예, 예. 예, 옛날에 디스코 펑키한 느낌이지. 살짝 이렇게 겉모습 들으면서 하면 어, 괜히 예. 비슷한 안무가 있어요. 그렇죠. 괜히 네. 기분이 좋잖아. 누가 볼 때 뭐야 이래도 나 혼자 기분 좋은 그 느낌이 딱 되네요. 자 5997님이 자 우리 태니 읽어볼까요? 네. 네. 아, 저 오늘 출근 아, 잠깐만. 어, 네. 노래 제목 Work It 맞나요? 뭔가 노래 제목이 워크? 워크? 워크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지 그런지 일하면서 듣기에도 딱 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흔나는 노동요로 함께 할게요. 와, 재밌어요. 아~ 그러네. 이런 거 이렇게 신이 나니까 이렇게 네. 리듬이 있으니까 일할 때 들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뭔가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신나는 곡인 것 같아요. 아 노동요 좋네.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일하거나 이럴 때 음악 있으면 훨씬 더 신바람 나서 일하잖아요. 네. 네. 자 우리 정우, 네 송혜진 씨가. 아 저 오늘 출근길에 월킷 듣다가 지하철이 클럽인 줄 알았잖아요. 점프하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어요. 이야, 젊음이다 젊음. 네. 아, 나이 거의... 들면 이 점프가 안 되거든. 아.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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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아니 스킵. 지금 다 비웃었는데 많이 점프 돼요? 어. 그리고 무대 저희도... 안무에도 점프가 많죠. 네. 네. 네 이쯤 좀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 옛날에는 열 번 점프 할 때는 하나도 네. 느끼지 않는데 오, 다섯 번 하면 이제 좀 힘들었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막내는 그러면 점프할 때 제일 좀 높게 올라가는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뭔가 저는 막 뛰어놀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뭔가 아직은 그런 거를 느낌을 못 느껴보면서 아 그냥 용수태처럼 튄다? 네. 그치 사실 또 역할은 막내인데 제일 못 뛰어 그렇구나. 재민이는 좀 점프 잘해요? 어 저는 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약간 빨리 이게 몸이 늙고 있나 봐요. 아니 왜냐면 저런 말투 보면 그렇게 점프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재민이는 말투도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NCT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도 NCT 7분과 함께 할게요. 보실 수 있어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Time 2부 시작됐고요. 정규 2집으로 돌아온 월드 클래스 아이돌 NCT의 유타, 쟈니, 텐, 정우, 핸드리, 재민, 지성 씨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아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다들 예, 지금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네, 하트 한번 날릴까요?
아, 소미 씨가 뭐라고 했어요, 재민 씨? 소미 씨가 와 벌써 1부가 끝나고 2부 시작인가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NCT 더 보고 싶은데. 유유가 느껴지네요. 예, 예, 예. 그래요. 이제 뭐 2부가 또 남았으니까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좋아요. 네. 예, 참 노래도 듣고 싶고 얘기도 막 듣고 싶고. 네. 자, 임기정 님이 네. 자, 우리 누가 할까? 유타가 할까? 네. 챗바다에서 네. 만날 수 있는 로키 뮤직비디오 첫 특급 스포 있나요? 27일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아, 그래요. 좀 첫 특급 스포 하나 정도 해줘야지. 아~ 스포, 워키 뮤직비디오 스포. 뮤직비디오 스포요. 지금 아직 뮤직비디오 공개가 안 돼서 네네. 지금 많은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저희도 솔직히 조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편집 중인데 그래도 우리가 찍을 때 뭐 스포 그치? 할 만한 게 있어요. 어떤 분위기? 어떤 분위기 같은 거? 되게 옛날에 미국 그런 디스코 펑키한 그 대학생분들 그 애프터 아~ 그 어떻게 얘기하죠? 예. 애프터 파티보다 그 프롬 나이트 그런 예, 느낌 예. 되게 졸업 파티 같은 거 막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야 정말 나래를 펼쳤겠네. 되게 예. 우리끼리 신나게 하고 개인으로도 되게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그 의상은 네. 되게 디스코 아니면 클럽 약간 좀 수트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반대로 우리가 춤을 추었을 때는 되게 여기서 춥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반전 매력이라고. 엄마를 네. 좋아요. 그런 느낌 어떻게 얘기하죠? 되게 멋있게 입었는데 갑자기 무대 가서 되게 웃기게 하는 그런. 그게 반전 매력이지 뭐. 반전 매력이지. 그치. 이게 약간 포인트였어요. 네. 표정. 표정. 제가 제일 느낌 온다. 너무 멋있게 딱 걸어가다가. 히히 하고 막 익살스럽게 하고 느낌. 막 그러니까 좀 개구쟁이 같이 아 맞아요 개구쟁이 네. 느낌이 맞아요. 좀 그러면 우리 지성 씨는 그런 거 잘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무릎 때문에 약간 춤을 잘 못 춰가지고 그냥 뭔가 되게 예쁜 세트에서 되게 네. 반짝이는 옷을 입고 예. 좀 제스처를 하고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기대가 된다. 저희도요. 네. 네. 저희 안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쟈니? 네, Neo Culture Technology라는 이름답게 NCT에서 제일 IT 기기를 잘 다루는 기계왕 얼리어답터는 어떤 멤버인가요? 반대로 완전 꽝손 기계치인 멤버는요? 글쎄, 다 잘 다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리어답터는 뭐 재민이도 재민이요. 맞아요. 정말 그쪽으로 뛰어나고 잔영 저 꽝손요. 아 태닝 꽝손. 쟈니하고 재민이는 너무 잘 하고 네. 그렇게 생겼어 재민이는. 네. 예. 왜냐면 재민이는 그렇게 막 잘 다루고 막 입 막 손도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 느리게 하세요. 그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뭐지. 이제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느려지고 이제 예. 약간 모든 행동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재민이는 말 빨라질 때가 언제예요? 말이 빨라질 때가 요즘에는 없는데 랩하되 굳이 고르라면 말이 빨라질 때 변명할 때 변명할 때 오 good answer 예, 변명할 예, 때 예, 아니면 예. 뭔가 흥미있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럼 만약에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 네. 아 뜨거워 할 때 아 뜨거워, 네. 아, 뜨거워 이러진 아니, 않잖아 그때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나 아니 나 표정은 근데 아직도 느려 좋아요 임예원님이 우리 장우 씨 네 장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월깃의 부제목이 잘 해내자인데 멤버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특히 어떤 걸 잘 해내고 싶나요? 그래 월깃의 부제목이 잘 해내자 이것도 좋다 자. 뭘 잘 해내고 싶을까요? 우리 핸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더 잘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해피의 vibe, energy 전달하고 싶어요. 네.
그치 그 뮤직비나 뭐 그 노래를 들으면 진짜 그거는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가사까지 조금 더 스포일 할까요? 어, 네, 좋아요. 예. 뭔가, 뭔가 I wanna see you dance 이런 느낌 그래서 같이 춤추는 느낌 그래서 예. 최대한 에너지 전달하고 뭔가 이번 안무도 조금 쉬워서 몸 움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춤추기 하고 싶다. 싶어요. 아. 네. 우리 핸들이 그 헤어 컬러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귀랑 뭐 이런 게 그쵸 그쵸 그쵸. 네. 우리 핸들이는 우리나라 음식 뭐 좋아해요? 저요 반찬이요. 반찬? 네네네. 반찬. 왜요? 왜냐면 이거는 저는 서프라이즈 좋아해요. 왜냐면 음식점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딱 가서 이 음식점에 그 반찬 뭐지? 뭘까요? 그럼 궁금해요. 그치 그건 알 수가 네. 없으니까. 맞아. 반찬 나는 우리나라 음식 뭐 좋아하냐 할 때 반찬은 처음인데 왜냐면 너무 와닿죠 네. 진짜 반찬도 다양성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반찬 좋아 오 미식가네 그치 반찬 네 자 이번에 활동하는 또 다른 곡이 90s Love 일곱 네. 분들 중에서는 텐이 이 곡에 참여를 했죠 예 네. 텐은 96년생인데 네. 90년대 레트로 감성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애기 때부터는 되게 90년도에 노래 많이 들어봤거든요. 되게 그 옛날에 힙합 제가 연습생 때도 되게 연습할 때마다 몸 스트레칭 할 때나 뭐 기본기 연습할 때 항상 옛날 노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직도 공감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90년대 느낌으로 좀 브릿지를 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진짜? 제가 이번에 90s Love 때문에 옛날 그 NSYNC Justin Timberlake 옛날 영상 보고 예. 오, 되게 다들 브릿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뭐 결정적인 스포는 없어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겠어요. 네. 위에 디스코볼드 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뮤비 때요? 예. 디스코 볼은 안 돌아가는데 예. 돌아가는 것처럼 조명이 많아요. 그 조명 옷으로 빛나요. 옷에 빛나고 그게 지성이요. 근데 너무 어울리는데. 그럼 거기에 오로지 NCT만 나와요? 네. 예예예. 예. 다른 뭐 지나가는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쑥 지나가고 싶다. 뭐라도 들고. 네, 한번 다음 예, 다음에 네. 다음에 한번 쑥 지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NCT의 90s Love 듣고 올게요. 엔스티의 90s Love 들으셨습니다. 와! Here we go. 자, 지성 씨, 이윤나 씨가 네, 이윤나 님이 이번에 NCT 노래 다 좋은데요. 아까 들었던 월킷도 좋았는데 90s Love도 신나고 좋아요. 진짜 90년대 분위기도 나고요. 사실 월킷이 뭔가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와, 되게 뭔가 뭐지 하고 신선한 느낌인데 계속 들으면 진짜 약간 친숙한? 중독되더라고요. 중독. 네. 야. 신기했어요. 우리 지성 씨가 얘기했습니다. 중독된다. 중독된다. 네. 이지원 님이 재민이. 이지원 님이 자, 빨리 읽어 볼게요. 네. 내년 약 40일 뒤면 NCT에 10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NCT의 영원한 막내 지성군. 그래도 성인 되면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을까? 사실 저는 뭐 형들이랑 같이 그냥 뭐 술 뭔가 그런 술 한 잔? 네 해보고 운전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맞아요 면허 있어요? 아직 없어요. 이제 그것도 시험 볼 수 있고 네, 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우리 지성 씨는 혈액형이 뭐예요? 저 O형이에요. O형. 네. 혈액형 믿어요? 아니 뭐 안 믿을 건 없지만 또 굳이 뭐 믿을 건 없지만 또 그쵸, 굳이 그쵸. 안 믿을 것도 없는데 네. 아니 너무 막 막내고 너무 이렇게 좀 귀엽고 너무 막 맞아요. 순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형은... 우리 127 만난 해찬이는 20살 되자마자 술을 먹었어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궁금하니까. 네. 뭐는 아니지만 뭐 아 막 이러고. 네. 자, 김지원님이 우리 정우 할까요? 네. 네. 네, 김지원님이 정우는 이번에 화보에서 복근 노출을 했던데 그 화이트 초콜릿 복근 안 녹고 잘 있나요? 흐흐. 몸매 관리 팁 좀 알려주세요. 어, 화보에서 복근 촬영한 게 언제예요? 네, 그 요번에 예. 복근에서 이제 요번에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어. 네. 요번에 거기 이제 어, 네, 네 돼서 화보를 찍었는데 예. 정말 의도치 않게 복근을 이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저도 정말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었는데 이게 말라서 있는 복근이랑 이제 운동해서 있는 복근이랑 네. 솔직히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섹시. 아 근데 정우도 요즘 그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치. 아, 그래야지 복근 생기지. 근데 그게 언제였냐고요? 그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 네, 한 달 좀. 아, 그러면 지금 슬슬 아. 녹았을까? 있을까? 섹시. 어, 좀 녹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니면, 오. 네. 몸매 관리 팁 알려달래요. 몸매 관리 정말 이게 제가 아, 좀 빠고났어요. 근데 맞아요, 아, 맞아요. 빠고났어요. 네. 엄청 많이 먹어요. 막 하루에 여섯 개 먹을 때도 있고. 정말 관리를 제가 진짜 죄송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안 해요. 진짜. 와우. 웨이트라도 했겠지. 아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운동은 꾸준히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게 아무래도 팁인 것 같아요. 와 반전이네요. 저렇게 생겼는데 딱 배에 막 그 초콜릿 복근이 아, 있으면 숨겨져 있는 복근. 섹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yeah.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네. 더 멋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자 우리 한미연 씨, 자니. 네 이번에 새로운 조합으로 활동하면서 아. 멤버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로가. 네. 이 조합으로 일단 활동하는 게 처음이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처음이니까. 네. Yeah. 있나? 지성이 있어? 저는 있는데 어, 사실 그래, 저희 핸들이 형이 진짜 솔직히 생긴 거는 되게 엄청 진하고 막 빡빡 이제 완전 진하게 생겼는데 뭔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네, 춤도 그렇고 평소 성격이 엄청 너무 밝고 부드러워. 맞아 리드미컬하면서 예. 저는 그게 약간 좀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다. 네. 너무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러니까 막 카리스마 이럴 줄 알았는데 반찬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밝고 맞아요. 막, 근데 저도 핸드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어 조용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웃겨요. 팬들이 진짜 맞아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있으면 맞아요. 계속 웃게 돼요. 아 그래. 뭔가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데 사교적이고 말 잘하고 막 맞아요. 친절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생긴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다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 엄청 거의 다 비슷한 거 같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핸들이 말고는 연습생 때부터 같이 뭐 연습도 하고 생활도 해봤으니까 다 아는데 반대로 저는 재민이가 되게 어 제가 알기에는 되게 어린 소년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말도 느려지고 몸도 커지고 얼굴도 잘생겨져가지고 예. 아, 되게 어른이 됐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아요. 소년인 줄 알았는데 네. 어른이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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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도 맨 처음에 재민이 보고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애기같이 생긴 얼굴도 요만한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을 느리게 몸을 잡고 하는지. 아, 네. 예, 예. 예, 예.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NCT 함께 했는데, 아, 아이고, 우리 핸드리가. 굉장히 지적이에요. 어려운 말 많이 한다고. 예, 사자성어 두 개만 얘기해줘요. 저는 제 좋은 사자성어는 몇 가지 있거든요. 예. 일단 제 좋은 거는 세옹지마. 세옹지마. 야, 이거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 모를 수도 있는데. 저 몰라요. 예. 세옹지마도 있고 예. 그리고 설상가성. 설상가성. 네. 네네네. 예. 아우 참. 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조분조분 우리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어, 예. 자 오늘 대표로 이제 누가
아,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네. 누가 마지막 인사해 줄까요? 누가? 자니가 제가 그러면. 어, 자니 역시 DJ 정말 여기 화정 누나랑 같이 최파타에 나와가지고 우리 워킹 멤버들이 되게 재밌게 우리 뮤비 썰도 좀 풀고 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네. 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는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네. 90s Love랑 워킹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네. 노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퍼펙트. 네. 네. 완벽하네요. 퍼펙트. 네. 자, 지금 이제 끝곡으로 흐르고 있는 곡. 네. 자, 2부 끝곡으로 그 정호 핸드리가 참여한 NCT 단잠 지금 흐르고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최파타 레드카펫 영화 이웃사촌의 아이고 또 다른 배우 정우씨네요. 오 정우. 오, 네. 우리 정우씨하고 이환경 감독님과 함께 올게요. 여러분 계속 보는 라디오 보시면 돼요. 자 NCT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처음으로 첫 방송으로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on't you make you stay on? 이대로 계속 잠에 들래 on? 알잖아 꿈속에서 말해봐. It was all about you. 에러, 에러, 에러.